하시는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습니다. 어르신 것좀 중, 존엄케 하실 전, 다른 어떤 이유라도 어르신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와 과오행 일을 하거나 유기와 방임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노인한테요, 노인공격 S. 사랑으로 사귀겠습니다. 사랑으로 받겠습니다. 우리 여신 여러분 힘내세요. 에티오피아 난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머리에 감지도 않게 하시고 당신의 뜻이 아닌 것은 애당초 시작도 않게 하지 마시고 또 복 있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 중심에서 늘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대요. 오늘은 2021년 12월 29일이에요. 이제 딱 3일만 있으면 어때요? 올 한 해는 이제 아웃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날을 갖고 있어요? 너무나 소중한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어렵고 힘들고 늘 지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어떻게 해요? 경외하고 영원히 그의 의를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마음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마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늘 감사해야 돼요. 자, 어르신들 한번 해볼게요. 감사 시작. 감사. 네, 다시 할게요. 감사. 감사. 네, 감사. 감사. 네, 감사하셔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 그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손에게까지 하나님 아버지 흘러 영향을 미치는 은혜가 미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에게 오늘 정말 특별한 감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진정 감사로 넘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벌어서서 나라와 국가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되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꽃이잖아요. 자, 꽃 읽어드릴게요. 달빛에 잠자던 꽃들이 일어나 앉았다. 찬 밤 공기가 조금만 깨웠다. 무심히 꽃밭을 바라본다. 늘어지고 구부러지고 앉은 맹이 꼿꼿한 모습. 말없이 달림을 떠나보내고 우유해진 밤 속에서 나는 꽃들과 같이 자매 너무 아름다운 정신이야. 한번 해볼게요. 서로에게 감사 한번 해볼게요. 시작. 감사. 감사할게요. 자, 김은정 어르신의 권사님 감사. 자, 감사할게요. 시작. 감사. 감사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했어요? 괜찮아. 오늘 이것만 생각하세요. 아셨죠? 감사하고 괜찮아. 아셨죠? 자, 우리 모두 사랑합니다. 어르신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오늘은 식사를 이렇게 할게요. 이 자리에서. 괜찮으시죠? 네, 괜찮아요. 자, 우리 어르신들 이곳에 계신 동안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그리고 어떻게 하라 했어요? 감사하라 했어요. 네, 어르신 방에 인사드리세요.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들이 즐거우셨어요? 네, 구둘 사이가 이렇게 높았거든요. 지금은 많이 낮춰졌어. 아까 가면서 많이 드시네요. 화이팅. 네. 아, 많이 먹을래도 못 먹겠다. 예쁜 거 없을까? 아, 먹은 게 싫어요. 감사합니다. 석게살이가 14만 하고요. 14만 중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복지 화이팅! 이벤트 화이팅! 네. 주인공은 따로 있던데. 결혼 기념일 주인공이 아니고. 조금만 더 봐. 좋아요.